2절 3종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는 남양주 금곡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남양주 GNI 클럽 분들과 함께 실내에서 사이클을 타면서 철인삼종에 필요한 운동들을 제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으로 숙이시고 가볍게 또 드시고 네 발로 엎드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천천히 자, 그 상태에서 앞무릎 하나만 세우시고요. 무릎 하나만 세우시고 반대쪽 무릎은 땅에 대셔도 되고 그냥 아예 일어나서 런지를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고 손바닥을 붙이시고 두 손은 잡으시면 안 돼요. 그냥 붙여야 돼. 네, 붙인 채로 위로 쭉 미세요. 호흡 편하게 하시면서 제가 달리기 할 때는 골반은 많이 쓰라 그랬잖아. 근데 사이클 탈 때는 쓰시면 안 돼요. 가리면 이 사람이 사이클 타는지 안 타는지 몰라야 돼요. 상체는 오리같이 다리만 움직여요. 사이클에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허벅지, 복시고 종아리도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철인 3종 하시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거지 사이클리스트한테는 좀 달라요. 그걸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사이클리스트는 사이클만 타잖아요. 우리랑 훈련이랑 타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내려서 달리기까지 해야 되고 수영하고 나와서 타잖아요. 자, 파이팅 한번 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가자! 파이팅! 바쁘게! 파이팅! 어떠세요? 해보니까. 좋습니다. 여기. 오늘 느낌 어떠세요? 더워요. 힘듭니다. 힘든 거 말고 또 한 가지. 재밌습니다. 댄스 2분 각자 제일 높은 데 잡으시고. 자, 손에는 체중을 실으시면 안 돼요. 자, 다른 분은 스톱 하시고 2분 보세요. 제가 성함을 아직 모르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바로 또 천천히 돌리세요. 기어 가볍게 하고 천천히. 이거 좀 들으셨는데.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자, 사이클 타실 때 제가 왜 운동화를 신고 처음에 워밍업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내 다리로 원을 그릴 수 있으면 그 위쪽으로 몸의 중심 쪽으로 가까운 곳이 약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돼요. 내가 무릎이 많이 아프다. 그럼 어디가 문제예요? 그 위쪽 대퇴부나 엉덩이나 고관절이나 허리나 여기가 약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무릎이 아파요. 더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더 힘들게 하고 싶으면 아예 기본 자세부터 내려서 그 자세를 유지하는 거. 이렇게 더 하고 싶으시면 더 내려가시고. 근데 이건 되게 힘들죠. 이렇게 하시면 지금도 표정 너무 진지하죠? 그러지 마세요. 설렁설렁. 자, 각자 기본적으로 100개씩. 금방 합니다, 100개. 네. 한 달이 100개씩요? 네. 하나, 둘, 이렇게. 셋. 네, 해도 돼요. 그렇지. 네, 더 좋지. 오히려 이거 의식하는 게 더 좋지. 네. 구독과 좋아요